오늘은 가시나물을 맛있게 고급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청각입니다. 청각을 한 1시간 정도 불렸거든요. 이 청각을 잔잔하게 썰어가지고 양념장 위에가 가지우의 양념을 바르면 바다 냄새가 향긋하게 나는 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이 있습니다. 소금 한 꼬집마였습니다. 소금을 많이 넣어갖고 가지를 물에 삶아내면은 새파 가지에 물, 보라색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금은 약간만,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. 가지 삶을 적에는 강불에 한 2분 가까이 삶아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뭐 말랑말랑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은 가지는 뭐 생거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 1분 정도, 저는 한 2분 정도 삶아 볼게요. 한 2분 정도 삶으니까 이게 숫게 젓가락이 들어가네요. 그러면 찬물에다가 이렇게 식혀야 됩니다.